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려 74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올 한 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이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을 한 데 이어서 프랑스 총선에서도 좌파연합이 일당으로 올라서면서 극우 세력을 좀 저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럽 선거 그리고 미국 선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럽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좀 돌풍을 제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국내 증시에 국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의회 선거는 과거에 비해서 좀 우경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좌파 연합이라고 불리는 녹색당을 비롯한 연합들이 지난번 선거에는 5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의회 선거 결과로는 합쳐보면 한 41%밖에 되지는 않아서 좌파 쪽에서 하는 정책들을 혼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극우 세력인 RN이 이제 1당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3당으로 내려앉았고 오히려 좌파가 1당이 됐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좀 피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은 뭐 이유는 아니지만 영국은 노동당이라는 좌파가 이제 14년 만에 재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한 것인데 그게 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파가 확대가 되고 좌파가 축소가 되는 양상이 펼쳐지면 불확실성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하고는 좀 완전 다른 양상이라서 뭐 이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역외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자국 위주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유럽 증시에 그런 혼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로 인해 국내 증시로 살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펼쳐질 예정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이 처음으로 진행된 후에 인지력 논란이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짝 밀리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쨌든 유력한 두 후보 가운데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과연 수혜주나 피해주 찾기 여념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 연임을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을 다시 잡았을 때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섹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린 산업을 확성하는 정책을 이제 확정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당연히 그린 산업 전반의 종목들이 이제 주가 강세가 올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우선시하고 있고 전기차를 이제 그 정책을 확 그 반대로 돌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에 대해서 조금 지금 트럼프는 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대선 후보자들이 다른 에너지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AI가 점점 더 확대되면 에너지의 발전량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미 한번 했잖아요. 1기 때를 보면 1기 때도 지금과 똑같은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이제 그린 산업을 싫어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산은 사실은 그 트럼프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전력이 이미 민영화돼 있어서 네. 발전 단가가 낮은 것들을 이제 전력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요를 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가장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LCOE라는 것은 네. 미국의 그 전체의 발전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풍력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미 낮은 상태고 앞으로도 이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적인 이제 수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트럼프 때의 대통령 각 이제 연도별 대통령 시기에 따른 그 전력원의 확대를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시기에도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은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기환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설사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주요 정책인 IRA의 전면 폐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재생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상장되어 있는 CS윈드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풍력 관련 네. 쪽을 좀 더 보시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이 다소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태양광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풍력을 더 선호를 하고요. CS윈드가 1분기에 그 유럽에 인수한 하부 구조물 자회사가 500억 이상이 적자가 나면서 실적이 네. 어닝 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고객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판가를 확 올렸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게 매우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했는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CS윈드의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충분히 담기에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풍력이 구조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CS윈드는 어떤 쪽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CS윈드는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네. 작년에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를 유럽에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노동당의 집권, 영국이 이제 해상 풍력 중국을 제외한 1위 국가거든요. 해상 풍력을 4배 늘린다고 합니다. 네. 노동당이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만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분들은 지금 사시면 아마 별 리스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지금 CS윈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 그렇고 유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유럽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일부 종목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 오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CS윈드는 반대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다소 좋지 않을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로의 전환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속도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예상했던 유럽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17% 증가였고요. 네. 미국은 35% 증가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그런데 유럽이 현재까지 3% 증가했고요. 미국도 10%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정치 지형이 확정이 돼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원래 2030년 정도 되면 유럽이 과거에는 한 1000만 대까지 늘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70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미국의 추정치도 좀 변동을 할 것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들이 미국이 바이든이 재선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의 실적도 예상보다 좀 낮고 그리고 중장기의 성장성도 저희 예상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업체들을 보실 때는 꼭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종목들 같으면은 사실은 사도 상관이 없죠. 네. 그러나 올해 내년도 내후년까지 실적을 봤을 때 그거 이상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이제 예상보다 감속되는 것들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전기차를 보게 된다면 유럽이 갖고 있는 전기차 기술력이 사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한 뭐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확산을 조금 더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총 다 없애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오바마 케어 를 폐지했었단 말이죠. 네, 오바마 케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적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하거든요. IRA는 네. 사실은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3, 4년 걸릴 겁니다. 입법적인 네. 절차를 네.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투자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3천억 달러 이상이 네. 투자가 확정이 돼 있는데 78%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IRA 전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2년마다 한 번 있는 의원 선거를 감안하면 네.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트럼프가 4년밖에 못 하는데 네. 수십 년 해야 되는 의원들이 그걸 네. 이제 하긴 어렵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IRA가 아니에요. 그럼요? 연비 규제입니다. 연비 규제는 IRA의 보조금만큼이나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는 큰 규제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 규제가 없으면 규제가 없으면 사실은 전기차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도 이 연비 규제를 바로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1년 후부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2년 네.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네. 전기차를 많이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의 선거를 꼭 보고 네. 전기차 투자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미국에서 뭐 퍼스트 솔라와 같은 태양광 잘 갔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 상대적으로 덜 가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풍력 관련 기업들 다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좀 호재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우리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CS윈드, 네. 그다음에 SK오션플랜트,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업체, LS전선 네.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해상풍력 업체 안에서도 굉장히 강자입니다. 아시아 또는 글로벌 뭐 선두 업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지역도 이제 해상풍력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담아두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에너지 업종을 하나 더 살펴보자면 수소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사들도 수소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뭐 정책 모멘텀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한가요? 수소가 재밌는 게 네. 진보와 보수가 공동으로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가 굉장히 격화됐지만 수소에 대해서는 정책이 후퇴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보수 쪽에서 수소를 조금 더 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서 수소 산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내년부터 그 수주를 받아서 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와 관련된 업체들, 그와 관련된 국내에 있는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수전해 관련된 종목
국내 네.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분석한 종목 중에서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요? 네. 네.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에 들어가는 소재 멤브레인을 이제 국내에서는 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업체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공장을 올해 연말까지 대량 생산 체제로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의 숫자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회사가 워낙 지금 주목을 받는 회사라다 보니까 좀 상하 프론테크의 중장기 수소 부분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엮여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들,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반면에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금 너무 과도한 우려로 많이 하락했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